다니는 헬스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스트레칭하러 가볼게요. 선생님 죄송한데 네. 아까 QR코드를 체크 안 하셔가지고 전 QR코드 찍었는데요? 아니에요, 아까 안 찍고 가셨어요. 찍었어요? 아니 저희 직원들이 다 봤는데 네. 안 찍고 그냥 들어가셨어요. 그리고 체크해보니까 한 달 전에 기간이 만료됐더라고요. 제가요? 예, 예. 그것도 이따가 나가실 때 한번 저랑 상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예, 지금 QR코드만 이거 찍어주세요. 아, 저 촬영 중이라서. 아, 예, 죄송합니다. 예, 예. 3kg가 필요해가지고. 왜 그러세요? 지금 PT를 해야 되는데. 아니 덤벨을 이렇게 다. 저 그럼 이거 다 세팅을 할 때 기다려주세요. 아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휴식도 못 차고 이거 뭐예요 진짜? 가져가세요. 자 저는 이제 다음 운동으로 가볼게요. 덤벨 이거 다 쓰신다면서요? 덤벨 다 쓰신다며요? 3kg만 쓰세요. 다 쓰신다 했잖아요. 덤벨 정리해 주시고 하셔야죠. 선생님? 아, 저 사람 저한테 관심 있나 봐요. 왜 저래 진짜? 아 진짜 왜 저러는 거지? 운동이 안 끝났으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자리 나가놓고. 자 허리를 펴고 회원님 죄송한데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무 쿵쿵대면서 네. 케이블을 쓰시면 안 되거든요? 케이블이 쿵쿵 소리가 나야지 그럼 무슨 소리가 나요? 저한테 언제까지 할 거냐고. 이따 데이트 신청하려나 봐요. 여러분이 봤을 때 좀 그린라이트죠. 아, 제 스타일 아닌데 자꾸 또 저러니까 좀. 특급 비밀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. 공부를 이제 시작하거든요. 근데 이거 진짜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많은 분들이 좋은 금액에 좋은 제품 접하면 좋으니까 최초 공개하는 거예요. 다음 주 월요일날 공부하니까 체크해주세요. 아 오늘 컨디션도 안 좋은데 얼굴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. 제가 이제 운동을 다 끝 내서 샤워하고 짐 챙겨서 나올게요. 와 진짜 미치겠네. 왜 무슨 일 있어요? 저 회원 봤냐? 그 베이지 색깔 입은 어어어어. 아니 내가 QR코드 아까 안 찍은 거 봤잖아. 안 찍었죠. 근데 자기 찍었대. 그래갖고 내가 봤는데 기간도 만료됐어. 근데 오늘 아까 덤벨을 한 1kg부터 6kg까지 자기 혼자 다 갖다 놓고 쓰는 거야. 드랍 세트라고 케이블 푸시더라고. 그래서 내가 얘기했는데 자기한테 관심 있어 보인 줄 알고 계속 그러? 아 카메라를 왜 여기다 두고 갔지? 어?